잠시 접어두고 본격적인 섬 탐방에 돌입한 김PD. 진짜 사방이 다 보이네요. 이곳은 대이작도의 풍경과 주변 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화산 정상.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지 난 모르겠다. 바로 그때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며 모습을 드러낸 저곳의 정체는 이야. 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누구냐 넌. 김PD의 시선을 사로잡은 정체 불명의 모래섬으로 출발. 하루에 한 번 가는데요. 물 때에 맞춰서 물 때가 바뀌니까 아침에 있는 날, 저녁에 있는 날, 오늘같이 대낮에 있는 날은 괜찮은데 아침 저녁으로 있는 날은 관광객이 가지 못하죠. 네, 날짜도 잘 맞춰야 돼요. 한번 보면 누구나 첫눈에 반하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신비의 모래섬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이야. 보이세요? 다 지금 모래요, 모래. 거짓말처럼 눈앞에 펼쳐진 모래섬의 정체는 바로 풀떼. 하루 두 번 밀물때 바닷속에 잠겼다가 썰물때 모습을 드러내는데요. 신기하네요. 너른 운동장처럼 달리고 싶게 만드는 대이작도 풀떼.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풀등의 매력에 홀린 듯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김PD. 아이고, 마음만 가볍네, 가벼워. 굉장히 크네요. 근데 왜 뛰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. 뛰고 싶으니까. 네, MBC 방송국에서 왔는데요. 오시니까 어떠세요? 너무 좋아요. 좋아요? 네, 진짜로. 진짜로.